엘리가 산다. 내가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운영할 힘이 없네. 안 되겠다. 이제 호텔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겠어. 이 호텔의 새로운 주인은 누가 될까? 얍얍! 앞으로! 앞으로! 이야, 재밌다. 뭐야? 부다페스트 호텔 아니야? 아, 나 여기 진짜 가고 싶었는데.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.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된다면 진짜 멋지겠지? 아! 전화. 여보세요? 부다페스트 호텔 맞죠? 저 지원하려고요. 지금 갈게요. 마음은 더 확실해졌어. 난 꼭 이 부다페스트 호텔의 새 주인장이 될 거야. 와, 진짜 멋있다. 빨강. 이건 뭐야? 어서 오세요. 예약은 하셨나요? 저 예약은 아니고요. 네. 있잖아, 요거 공고.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. 이 공고를 보고 왔는데. 오, 잘 오셨어요. 그럼 몇 가지 시험과 면접만 통과하면 이 호텔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.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그래, 이 호텔을 관리 못했더니 손님이 없어. 그러니까 마음이 파도밖에 안 날리네 지금. 그래서요, 제가 오늘 그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. 그 열정을 보여드릴게요. 그 열정 아주 좋은데. 열정. 자, 저를 따라오세요. 자, 이쪽으로 들어오세요. 우와,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 진짜 좋다. 반짝반짝. 잠깐, 이 호텔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거든요. 뭐요? 넓은 시야? 자, 이거를 눈에다가 대고 내가 말하는 낱말을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찾으면 돼요. 오,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? 자, 낱말 나와라. 뿅! 쌍안경을 찾으세요. 쌍안경? 여기 주인장님 있다. 여기 상시오. 나 싸우미 아저씨 아니고? 아니, 이거 있는 거 맞아요? 여기 쌍둥이! 있어요. 와, 잠깐만, 이게 여기에 지금 내가 쌍안경 같은 게 보여.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. 자, 쌍안경! 들고 있지, 지금! 야, 우리 이러지 맙시다, 진짜. 우리 이러지 맙시다. 내가 분명히 지금 요 시선에서 봤는데? 자,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. 다시 한 번. 성공했어요. 그런데 말이죠,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그럼 저 첫 번째 면접은 통과한 건가요? 1단계 통과. 예스. 자, 이제 시간이 없어요. 그럼 다음 시험장으로. 2단계. 어머, 이게 말도 안 되네 지금. 두 번째 시험은 저와 함께 해야 해요. 응? 근데 이게 뭐예요? 혹시 외국어 할 줄 아시나요? 아, 저는요, 니하오, 我是艾莉. 중국어 할 줄 알아요. 잠깐,
중국인 친구들 말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왔을 때 이렇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좋아야 한다고요. 아, body language. Body language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. 제 이마에 찍찍이 보이죠? 얘가 품! 해서 웅장히 보여줄 거예요. 그러면은 엘리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내가 맞춘다면 오케이. 절대로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. 준비 시작! 시작. 하품 펭귄 하품하는 펭귄 잠이 와서 잠오는 펭귄 내생자 졸려 펭귄 하품하며 동물 있어요 동물 잠깐 이거는요 우리 주인장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저 표현 진짜 잘했거든요 아마 제가 표현한 거 많은 친구들이 봤으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까 제 열정 보셨잖아요 제 열정을 보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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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준비 자, 준비 시작 아 호랑이 아 사자 퍼 퍼 총 쏘는 사자 퐁 다른 말 다른 말 퐁 사격 퐁 퐁 사냥 오 사냥을 하러 가는 사자 아 오케이 오케이 사냥을 오케이. 하러 간 사자 짜잔 사냥 나간 이거는 인정이에요 인정 이야 이야 아니요 잠깐만 저 춤출 힘이 없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호텔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아니죠 아니죠 마지막 최종 시험이 남았어요 최종 시험? 응 아... 아니야 열정! 마지막 시험은 눈썰미 능력이에요 준비됐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짠 아 반반이 얘 물고기 캐릭터 반반이 아 이걸 모르나 이걸 모르나 맞아요 이걸 모르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됐나요? 네 그럼요 단 1분 안에 10개를 맞춰야 돼요 어 좋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그쵸 그쵸 가볼게요 네 준비 시작 얘 금비 오빠야 오빠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비 맞는데? 아 얘야 샤샤 샤샤 아,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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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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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? 어 베르사유의 왕자? 아니에요 뭐야 몰라 똥가둥 아 잠깐만 나 너무 오래 똥가둥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거는 뭐야 라푼젤 아니야 라푼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라푼젤이에요 아 잠자도 수속의 그, 우주 야 동생이가 아주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기회를 줄게요 아 그냥 세 개는 맞춰요 아니 시간 제한 없고 그냥 세 개만 맞춰 통과? 세 개만 맞춰 오케이 아 나 많이 맞았다 준비 시작 얘 피카츄 웅이 아 뭐야 웅이 자 우리 연필로 이거 쓰는 거 쓰, 이거 쓰고 이거 하는 거 지우개 아 거기서 뒤를 빼봐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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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지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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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내가 야, 이렇게까지 야 왜 지우 이름 기억하는 거야? 야 얘는 레오 레오 아, 오 죄송합니다 레오 레오 기분 빠져나간 거예요 레오 레오 기분 빠져냈어 빨리 아이 시간 제한 없어 아 맞다 시간 제한 없어 시간 제한 없어요 걱정 말아요 자 나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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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나라 통과야 통과했어 통과야 자 면접 보러 갈까요 다 끝났잖아요 면접이 남았잖아요 어 나 끝났는데 어 면접 아이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면접이에요 어? 사실 그동안의 시험보다는 이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호텔의 어떤 주인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말이죠 이 부다페스트 호텔에 오는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저는
그 고객님을 생각합니다. 진심을 보여줄 거예요. 만약에 그 고객님이 생일이다. 그럼 이 호텔에서 아주 근사한,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 열어드릴 거예요. 진심으로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. 너를 생각합니다. 라는 그런 멋진 호텔 주인장이 될 겁니다.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어. 감동. 당신은 이미 이 호텔의 주인이에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드디어 이 호텔의 주인이 되다니. 예스. 어서 오세요. 부다페스트 호텔의 새로운 주인 엘리입니다.